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영수증세 모든 걸. Cause I wish it, cause I'm ready. 영수증과 함께, yeah. 걸말 노래는 눈앞에 펼쳐져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영수의 패밀리지만 오늘만큼은 연예인, 스타, 셀러, 뮤지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따라 눈이 너무 아우라가 엄청나는 것 같아요. 우리 멜로망스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니 영수 시트 2부 시작했습니다. 멜로망스의 민석씨, 동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눈이 부신다는 말은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요? 되려 햇살 인간이시잖아요. 아니 맞아요. 멜로님 진짜 그 출근길 사진 보고 네. 저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눈이 멀 저도 눈이 멀 뻔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눈 멀 뻔하다가 휴대폰 치우니까 아 괜찮다. 저는 약간 요 가림막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게 있어서 네. 제 눈을 좀 보호해주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완디 왜 이렇게 예쁘세요? 네? 눈이 오늘 우리 멜로망스 분들 나온다고 예쁘세요, 하니까 네. 힘 좀 줬어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아니 우리 고정 코너랑 달리 우리 스페셜 게스트로 또 오셨습니다. 야.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공간이 좀 다르고 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여기서 맞아요. 뵀는데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그리고 익숙함은 익숙함 그대로 가지고 맞아요.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햇살 같은 분과 함께 하니까 뭐. 말을 더듬으시네요. 너무 좋다. 햇살 같은 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거 보호막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정말. 일단 기회 되면 이거 치워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아 안 돼요. 저희 눈 멀어요. 아 그래요. 아, 저도 눈 멀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정호님께서 목에 담 결려서 오늘 병원 가서 주사 6방이나 맞았지만 멜로망스 아이고. 보려고 누워서 보라 켰어요. 멜로망스 얼굴 보니 통증이 사라지는 듯요. 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쾌하셨어요. 주사 이거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아 그럼요. 네, 맞으면 더 아픈데 6방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멜로망스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완쾌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또 다음 또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정민지님이 오늘 멜로망스 두 분 진짜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샵 갔다 오셨나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습니다. 네. 머리가 예. 이야. 머리가 너무 멋지고 아니, 힘을 이렇게 하고 싶으신 머리를 해주시거든요. 요새 근데 민석욱 씨가 네. 그런 방송에 타 방송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올린 머리를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요, 좋아요. 유독 더 올리신 것 같아요. 완전 인승이. 오늘 완디 본다고 또 아주 힘을 많이 줬어요. 저도 힘 줬어요. 제가 준 게 아니라니까. 전 제가 부탁해서 힘 준 거예요. 와 오늘 또 영수 때문에 차회에 다녀오셨다고. 그럼요. 네 맞아요. 다른 스케줄도 없으셨는데. 없습니다. 네. 예. 어떡해. 아 그래도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샵 안 갔다 오셔도 항상 너무 멋지셔가지고. 근데 저희 항상 갔다 왔죠. 항상은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완디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날에만 좀 갔다 오고. 그런 날은 어떤 날인 건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우님께서 민성님 올린 머리 한 가닥 내려와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아 그렇죠. 여기 한 가닥 포인트? 네 오늘 선생님 내려주셨어요. 포인트. 아 네. 이게 오늘 포인트다. 잘 네, 살려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쁘게 내릴까 하다가 그냥 뭐 어떤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 8151님 문자나 읽어주세요. 동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완소 후드티 입죠. 예. 영수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말 진심이었군요. 이야 진짜 오늘 특별히 보라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아니 자기 혼자만 그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제 밤에 제가 이거 꺼내놨거든요. 내일 꼭 입어야지 하고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겨울용이어서 안에 약간 기모용일 텐데 난도우시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아, 좋아요 지금. 네. 오, 오, so sweet.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민석 씨는 오늘 멸이에 저를 위해 또 머리 힘을 주시나 괜찮아요. 다 좋습니다. 아, 네. 7713님 멜로망스 분들이 보라로 나오신 건 작년 우와 10월 25일 이후 무려 199일 만이라는 거. 오늘이 지나면 200일이군요. 네. 어. 항상 영수 끝나고 SNS에서만 배웠는데 이렇게 보라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어서 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아마 처음 나와주셨을 때 네. 그때 나오시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민석 씨가 그때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 계란을 그때, 제가 그때 꼭 김밥 네. 키토 김밥을 선물로 드리고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죠. 그날 아, 이후로 이제 저희가 또 다 함께 할 수 있는 맞아요. 경주의 요정이 되죠. 네. 네, 2주에 한 번씩.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 우리 멜로망스 분들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야오. 새 미니앨범 초대! 야,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사랑에 관한 얘기들로 다섯 가지로 했고 저희가 슬픈 얘기는 없어요. 아. 이별 이야기 없이 그냥 사랑 이야기로만 쫙.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방점을 찍는 게 동안이가 저한테 보내는 편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진짜 방점을 찍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번 앨범은 쫙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아니 보통 곡 정보를 누르면은 네. 제가 곡 정보를 다 보거든요. 근데 보통 가사를 이제 작사를 이제 민석 씨가 좀 많이 해주시는데 마지막 곡에 이제 동안 씨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래를 들었는데 또 같이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어 뭐야 이러면서 동환 씨 그때도 울었어요. 아 녹음할 때? 아니면 쓰면서요? 녹음할 때도 울고 아 동환 씨 타 방송에서 방송한 거 보고 우시는 거 봤거든요. 아니 TV를 켰는데 오랜만에 TV를 켰는데 갑자기 멜로망스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 봐야겠다 본방사수 해야겠다 근데 그때 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는 아~ 시간이었어서 연락을 드리기가 아 저 너무 지금 본방사수하고 있다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늦은 시간이라 못 드렸었어요. 아~ 너무 반갑게 봤습니다. 민석 씨가 또 예전 인터뷰에서 사랑 없이 못 산다라고 아, 하셨습니다. 사랑 없이 못 살죠. 아. 저희가 아무리 분명히 발전하고 해도 결국은 사랑 없이는 그쵸. 그러니까 그 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그 전곡이 모두 명곡이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저 이번 앨범 진짜 좋아해요. 앨범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 공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좋았지만 이번에도 너무 좋아요. 진짜. 맞아요. 이번에 수록곡까지도 네. 아니, 수록곡도 원래 좋아요. 아 수록곡 실은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아쉬움이 많이 남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앨범 작업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한 곡 한 곡이 다 너무 완성도 있게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다른 분들한테 막 설레발치고 막 수록곡 다 들려드리고 좋잖냐 이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럴만합니다. 진짜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제목 역시 초대죠. 이 곡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축제 이 직전에 냈던 앨범이 축제인데 저희 이제 제가 군대 다녀오고. 다시 이제 우리 축제 열리니까 거기로 당신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포부를 담고 있죠. 그렇죠. 우리만의 부드러운 방식으로. 너무 좋아요. 멜로망스표 봄 캐롤입니다. 네. 특히 요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진짜 전곡 재생하고 그러니까 라디오 오는 길에 오늘도 전곡 재생을 하고 왔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감사해요. 어떻게 아니 뭐가 감사해요? 좋아서 듣는 건데. 구사이사님께서 이번에 나온 초대 너무 좋아요. 가사나 멜로디가 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과 더불어 네. 봄 캐롤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약간 초대는 설레게 만들어요. 약간. 저희가 가진 매력 중에 되게 큰 매력이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되게 따뜻하거든요. 겨울에 들어도 따뜻하고 봄은 그 따스함을 더욱더 밝게 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초대는 되게 설레면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꽃 이게 벚꽃이 막 내려서 거기에 이렇게 점프하는 느낌 있잖아요. 눕는 느낌처럼 너무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시한편을 읊어주시는 아니요.
진짜 계속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한 4년 동안 계속 충성을 좀 맹세하겠습니다. 저 지금 반팔 입어도 더운데 완전한 뉴트티까지 입어주시고 정말로 너무 더워요. 그렇죠. 어떡해. 팔이라도 이렇게 좀 걷어 올리세요. 아, 네. 아니 노래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뒤에 그 앞부분은 괜찮은데 뒤에가 되게 높아가지고 네. 그리고 오랜만에 복귀하는 거 진짜 갈아넣자 해서 뒤에를 높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를 때마다 아, 나 자신의 어떤 성장함을 느끼게 되는 한 단계 성장했다. 아 민서가 잘했어. 뭐 이렇게. 잘했다.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민석 씨가 높은 음을 불러도 높은 음 같지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할 때마다 힘들다고 합니다. 제발 아니, 믿어주세요. 전 믿기지 네. 않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표정이 너무 약간 평온하고. 근데 정말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게 저 항상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기 전에 투정을 계속 부려요. 아우 힘들어 이러면서. 아우 노래 높아 이렇게. 네네네. 막상 아, 무대 체질이신가? 네. 그런 거. 무대 체질이신가 보다. 너무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록곡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랑 꿈의 왈츠. 함께란 이유, Cherish. 에이, 이 네 번째 트랙도 Cherish는 우리 동환 씨 피아노 연주곡이죠.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녹아 내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네. 오~ 진짜로 너무 따뜻해가지고 노래가. 진짜 우리 완소분들도 동환 씨의 피아노 연주곡 해달라고 막 요청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한번 해주세요. 좀 이따가 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멜로망스의 신곡을 또 들어볼 텐데요. 아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군요. 네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추선미님이 저랑 같은 마음인데 얼른 들려주세요. 얼른 들려주세요. 숨 참고 있다고요. 아 숨 쉬세요.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아. 그럼 우리 멜로망스의 초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 초대 라이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긴장이 되네요. 그렇지만 티내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준 널 맞이할 준비를 해. 기분 좋게 내린 햇살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서 맞이해본 따사로운 오늘은 다가와 준 봄날을 기대하게 해. 나는 알지 못할 여기저기서 즐거움에 부푼 꽃들은 준비하고 그들만의 노래소리들로 너와 나의 눈을 또 즐겁게 하겠지.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없이는 의미 없어서 내게 봄이 되어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감싸 안는 공기에 나 혼자 난 몰래 위로받는 것 같아. 나를 안아줬던 너의 손을 맞잡은 채 즐겁게 나 춤을 추고파.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봄이 되어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아름다운 축제 노래들조차 너 없이는 결국 주인공 없는 초라한
감사합니다. 네, 아, 멜로망스의 초대 라이브를 듣고 왔습니다. 이야, 감사해요 정말.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이거 진짜 막 영상도 보고 했는데 라이브 고마워요. 아, 진짜 저희가 너무 더 감사하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는 느낌으로 계속 듣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실은 오늘 부르면서 제가 속으로 느낀 거지만 여태까지 라이브 불렀던 시간들 중에 가장 즐겁게 불렀어요. 우와! 왜요? 왜요? 이유를 좀 얘기해 줘요. 아니, 햇살 인간이었어. 아, 근데 녹음 때보다도 재밌네요. 아, 네. 아, 녹음 때는 확실히 뭐 긴장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정말. 네. 아, 왜 이렇게 보고 왔지? 우리 한성준님께서 진짜 인트로가 너무 좋아요. 신나서. 아, 동환 씨.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재즈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예. 이현주님이 이야, 너무 편하게 노래하시네요. 역시 음색 대박.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단케. 하시는데 안 모르겠어요. 아, 어려워요. 항상 여러분들께 편안한 그런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음질. 음질. 좋습니다. 음색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김연우님께서 동환님 피아노 치면서 고개 까딱거리는 거 왜 설레죠? 약간 후드티 입고 선배미 낭낭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두 분이 무대를 하시는 걸 보면은 막 엄마 미소가 지어져요. 저도 막 너무 행복하고 해가지고 방금도 보시면 제가 아까 보는 라디오를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너무 기뻐서 두 분이 이렇게 봤다가 그랬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황홀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다는 그 탑 프로그램 출근길 사진을 봤는데 네. 두 분이 반반 해서 하트를 그려주셨더라고요. 예, 기억나시죠? 나죠. 네. 그리고 이거 거의 시그니처예요. 네. 아, 이게 시그니처예요? 예. 선생님들이 사진 찍어주시면서 네. 꼭 둘이 하트를 네. 하트가 또 이런 대형 하트가 있고, 대형 하트도 있고 중형 하트가 에이. 있고 소형 하트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두 분이 한 찹채하는 그 하트를 네, 또 해주셨어요. 할 때마다 아, 뭐 좀 이게 나 부끄럽다 막 이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사진이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나 부끄러운 표정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눈이 그늘져 있잖아요. 아, 너무 웃기네요. 아, 그리고 또 우리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네. 공연장 대관을 문의 중에 있다고. 요즘 공연장 대관 진짜 힘들잖아요. 네. 맞았어요. 이제 역병이 네. 가시다 보니까 여러 뮤지션들께서 계속 좀 대관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맞았어요. 빨리 공연해서 좀 저희만의 축제를 또 초대해드리고 싶은데 아, 그렇죠. 여의치가 않네요. 진짜 꽉 차고 약간 연말쯤이나 가능한 곳이 한두 군데 있을 정도로 정말 맞아요. 꽉 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꼭 공연을 해주세요. 해주시길 바랍니다가 또. 아니라 그냥 오세요. 와, 멋있다. 그냥 오세요. 앤디 씨 그냥 오세요. 가도 되나요? 그럼요.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완전 초대죠. 네. 감사합니다. 네. 7030님께서 멜로망스 좋아하는 친구한테 영세 멜로망스 나온다고 알려줬어요. 예진아 듣고 있지? 멜로망스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을게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멜로망스 분들이 나오는 라디오는 안 들을 수가 없죠. 귀요강하지, 라이브 잘하지, 뭐 입담도 좋지. 저희가 웬디님 덕을 보는 거죠. 아,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또 행복한 겁니다. 네. 이하 동문이죠. 네. 그럼 저희는 멜로망스의 Cherish 듣고 어머, 3부에서 아이고.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네.
멈춰서 찾지 않아도 돼. Yeah,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yeah. 누가 너 받기 싫고 놀아볼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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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요새 틀이 들어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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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영쉬 영쉬 오늘도 난 영쉬. 웬디의 영스트리트. 웬디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 그리고 정동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5348님 오 체리쉬 완디 말대로 정말 녹아내릴 것 같아요. 너무 나른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곡이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트랙 순서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1번 트랙부터 다섯 번째 트랙까지 있으니까 순서대로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맞아요. 네, 꼭.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네. 그 생각 그 곡 그것대로면 초대가 한 2번 정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순서가 너무 좋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짠 것입니다. 역시 예. 역시 너무 치밀하게. 좋네요. 예. 3부에서는 두 분을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네. 멜로망스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TMI 질문 다 받아보고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오늘 몇 시에 일어났나요? 뭐 무슨 꿈을 꿨나요?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퀴즈로도 만들어서 풀어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두 분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나요? 한 12시쯤. 12시. 네, 12시쯤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 어떻게 비슷하게 일어나셨네요? 11시 반. 11시 반, 12시. 하루 종일 그럼 뭐 어떤 거 하시다가 샵 가셨다가. 아, 저는 오늘 그 우리 레드벨벳 앨범에도 참여하신 밍지션 작곡가님을 만났어요? 네, 오늘. 아, 진짜요?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와! 보고 싶다. 네. 뭐 이야기 나누고. 가끔 하는데. 보고 싶네요. 우리 민석 씨는 운동? 운동. 이건 예상가는 질문이었습니다. 운동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옷 이거 산 거예요 오늘. 아 진짜요? 아, 봄 쇼핑. 네. 잘 어울려요. 산 거예요. 잘 어울려. 실은 제가 이 재질에. 네. 아, 약간 뭔지 알아요. 이 재질에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가 중학교 때 이제 있었는데 아~ 그때 생각이 나서 오늘 갑자기 사게 됐어요. 이거 은근 되게 입으면 시원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시원하고 이 느낌이 전 좋아요. 네. 저 재질이. 맞아, 네.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잘 보일 겸. 오게 됐죠. 봄 쇼핑. 예, 네, 봄 쇼핑하고 왔습니다. 두 분이 혹시 그럼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 이나 뭐 꿨던 꿈 뭐 이런 게 또 있을까요? 꿨던 꿈이 기억이 나는데. 우와. 어떤 꿈이요? 홍수가 났어요. 네. 근데 이제 다 그 위험해가지고 네. 제가 글로 가면 안 돼요 했는데 그분들이 가셨어요 글로. 네. 그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 몰라요. 그냥 그게 기억에 나요. 아, 홍수까지만 얘기 들었어요. 되게 대박 나야는 꿈 아닌가. 네. 홍수가 막 와요. 네. 엄청 와가지고 사람들이 글로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막 울면서 글로 가면 안 돼요 했는데 글로 가요. 꿈 해몽 아시는 분들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동환 씨는 기억에 남는 일이라던가 꿨던 꿈이 있을까요? 아 얼마 전에 또 어버이날이어서 또 가족끼리 또 이렇게 할머님도 모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런 so 스윗. 네. 좋습니다. 네. 배누리 씨께서 저 우주랑 멜로망스 팬인데 이렇게 한 주 안에 웬디 영스에서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영스 대박나라! 대박나라! 이야. 대박나자! 대박나자! 아, 더군다나 우리 우주 씨랑 멜로망스 분들을 둘 다 보는 라디오로 또 이렇게 생방으로 또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임현미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멜로망스의 뜻이 너무 궁금해서 검색해보니까 낭만과 사랑, 감성 가득한 두 단어를 합쳐 멜로망스라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오 이거는 초반에 저희 라디오 나왔을 때 아마 첫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뜻에 대해서. 예. 또 구사이사님 하나 읽어주세요. 구사이사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게 봄이 돼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어떻게 이런 가사를 생각한 거예요? 아 네. 제가 칭찬에 약해가지고 네. 어쨌든 어쩌다 보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사 쓰시느라 되게 힘드셨는데 맞아요. 가사가 나오고 나서 보면은 너무 좋아요. 아 그게 감사해요. 되게 그리고 뿌듯해요. 그리고 가사가 되게 내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래요. 네. 항상 그 막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되게 사소하게 옆에 꾸준히 남아있는 음악으로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단어를 좀 선택하려고 자주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제 멜로망스 분들의 노래를 찾아 듣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공감도 네. 되고 내 이야기 갖고 빠져들어가지고 더. 근데 어쩜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해주세요. 아 진심이 너무, 그러니까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나와요. 우시면 안 돼요 동아씨. 울 것 같아. 울면 안 돼요. 진짜 저희 음악을 진심으로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뭐 OST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OST를 계속 내시다가 또 이번 앨범으로 빌드업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올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저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얘도 진심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 문자를 꼭 읽어야 할까요? 네. 윤승욱님께서 완디는 멜로망스 두 분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하실 건가요? 와.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단 물을 무서워합니다. 어? 뭐야? 진짜? 야, 누구를 뽑고 저는 그게 이유가 아, 궁금할 것 같긴 하다. 저는 제가 빠지고 두 분을 구하겠습니다. 차라리 아, 안 돼 아니 어떻게 한 분을 아. 골라요. 제게 너무 소중한 두 분인데 아. 차라리 제가 와 이거 진짜 난감하겠다. 잔인하다. 이 질문 진짜 난감하겠다. 아니 이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윤성욱님도 좀 얄밉지만 짓궂으죠. 우리 이걸 올려주신 우리 작가님도 얄밉다 얄미워. 지금 여기에 크크크크 네. 겁나 써놓으셨어.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니 두 분에게 튜브를 일단 던져줄 것 같아요. 저는... 알아서 살아나와라. 아니 제가 빠지면 저도 수영을 제가 물을 무서워해서 좋아 만약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두 분 다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두 분 다 구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든. 오케이. 아, 이러지 싫어. 4845님께서 혹시 완디가 아까 말했었나요?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서 완디 픽은 뭐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픽은 전곡입니다. 와. 제가 보통 수록곡을 고르거든요. 한두 개씩. 근데 고르지를 못했어요. 각자의 매력이 되게 투철하죠.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멜로디에 빠져들고 보컬에 빠져들고 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읽어가면서 같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1번 초대, 2번 너랑, 3회 꿈의 왈츠, 4번 체리시, 그리고 마지막 틀에 우리 함께란 이유까지 완벽하게 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아닙니다. 아, 울면 안 돼요, 동아 씨. 네. 아, 진짜 감사하다. 또 오일오사님 하나 읽어주세요. 오일오사님, 멜로망스 두 분은 콩국수 소금파이신가요, 설탕파이신가요? 설탕파? 완디도요. 전 소금파예요. 설탕파 아니죠? 네, 설탕 넣으시다. 설탕파가 있어요? 네. 특정 지역에서는 설탕으로 네. 또 네, 드시는 거 같아요. 달달해진대요. 네. 고소하면서 무조건 달달해. 무조건 소금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금이랑 설탕 둘 다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약간 간이 맞춰지면서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나면서 되게 맛있게 드신대요. 소금을 저는 소금을 조금 넣고 네. 실은 신김치랑 잘 먹습니다. 아~ 네. 싸먹어야죠. 네. 두부김치 먹듯이 아, 너무 그 콩국수 맛있죠. 그 콩이 일단 재료가 좋으면 굳이 소금 그렇게 안 쳐도 되거든요. 정말 고소하잖아요. 엄청. 신김치랑 같이 먹으면 그 완전 뭐 축제가 벌어집니다. 여름날의 축제. 와 너무 좋아요. 콩국수 파티. 콩국수 파티. 아니 우리 또 동환 씨는? 저는 콩수를 사실 못 먹습니다. 아, 콩을 못 드시나? 아 그러니까 한번 먹어봤는데 체한 기억이 있어서. 아, 한번 체하면 그 다음부터 못 먹어요. 약간 알레르기 음식처럼 마냥. 근데 네.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싫어요. 아니 그러다 또 체할 수도 있어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 저도 소금파입니다. 아~ 네, 설탕을 한 번도 도전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멜로망스 두 분에 대한 TMI 질문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이쯤에서 멜로망스의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이죠? 너랑이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 네. 이게
그 살짝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제 좋아하는 마음에 이래저래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런 곡이에요. 가사가, 되게 귀여워요. 가사 좋았어요 저는. 되게 직설적이고. 네, 멜로망스 이번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인 너랑 멜로망스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네. 좋았는데 나만 좋았던 걸까? 나 혼자 설레었단 생각에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괜한 자존심에 연락만 기다리다가 조금 더 늦어지면 더 이상 널 못 볼 것만 같아서 오늘 뭐해 지금 만나자 말해볼까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꼬셔볼까 어떻게든 널 만나고 싶은데 너 없을 때 이만큼 널 보고 싶어 하는 내 모습 넌 알까 널 알아가기에 하루는 너무 짧은데 조금 더 늦었다간 더 이상 널 못 볼 것만 같아서 오늘 뭐해 지금 만나자 말해볼까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꼬셔볼까 어떻게든 널 만나고 싶어 모습 넌 알까 언제든 보고 싶은 날은 네 앞에 원한다면 다 해줄 것 같은데 너를 위한 사람으로 있어주기만 원한다면 너를 위한 모습으로 네 옆에 있어줄 수 있는데 멜로망스의 너랑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좀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앨범과는 실은 시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듯이 또 되게 오랜만에 아니면 낯설게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연락을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고 네. 막 이런 감정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게 빠지잖아요 상상이. 맞아요. 그렇죠. 막 하다가 아 연락할까 하다가 맞아. 아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맞아, 같고 맞아 맞아 막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쫙쫙 써내려고 봤습니다. 아 공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에이. 좋았어.
좋았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송평수님께서 와이프가 아파서 기분이 좀 울적했는데 멜로망스의 순수한 라이브 덕분에 힐링이 됩니다. 아, 아프지 마세요. 진짜 노래가 엄청... 주는 그런 또 힘이 있잖아요. 힘들 네. 때마다 노래 들으면 또 힘이 나고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님 거 하나 읽어주세요. 김현우님께서 네. 전 뭐 먹으러 가자고 꼬시면 바로 꼬셔집니다. 꼬셔볼까? 그래서 그쵸. 바로 막 불러만 주면 네, 네. 갑니다. 네. 두 분에게 온 TMI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우리 소개해 볼까요? 우리 은하님. 네, 두 분은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오. 저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 흰색, 검은색, 오. 약간 이런 오. 단색. 그래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 네이비, 옐로우. 옐로우.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완디는 어떤 거죠? 저는 좀 밝은 색상의 옷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분홍색. 네. 분홍색도 좋고 근데 약간 파스텔 계열의 그런 따뜻한 색감. 파스텔 계열 너무 좋죠. 네. 파스텔 계열들 좋아합니다. 또 3323님께서 동환님, 민성님 최애 음식은 뭔가요? 동환 씨는 뭐예요? 체겐. 체겐. 발음이. 와우 좋았어요. 치킨. 네, 우리 민성님은 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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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번에는 그 숙성돼지에 빠지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헤어나오셨나요? 뭐 헤어나왔고 최근에는 강제적으로 즐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리를 또 열심히 하시나. 흰색 치킨 자주 먹고 있어요. 치킨 브레스트. 치킨 브레스트 닭 가슴살. 예스. 완디의 최애 음식은 뭔가요? 저는 요새 들어서 빠진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음식이라기보다는 비건 빵집에 좀 빠져서 두부 티라미슈를 매일 1일 두부 티라미슈를 먹고 있어요. 아, 두부로도 만들 수가 있나요? 네. 밑에 빵을 까는데 이제 계란이랑 버터 뭐 설탕도 대체당이 들어간 그런 빵을 깔고 커피를 적시고 그 위에는 두부를 갈아서 크림처럼 만들어가지고 까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눈에서 광선이 이렇게 진짜 제가 저 때문에 그 두부 티라미슈가 일주일에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항상 연락드려가지고 되게 자주 나와요. 제가 다 쓸어갑니다. 너무 진짜 좋아요. 엄청난 네. 근데 티라미수만큼 맛있어요? 더 담백해요. 배도 엄청 부르고. 신기하다. 드실 수만 있다면 다음에 드릴게요. 도전? 드실 수만 있다면 그것도 네. 아니 두부 티라미수 싫어하시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드릴게요. 먹는 거? 네. 먹는 거?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맞춰볼 건데요. 문자 내용이 퀴즈고 멜로망스의 답변이 정답이 되는 형식이죠. 과연 어떤 문자가 뽑혔는지 만나볼까요? 네. 네, 최민서님. 두 분 휴가가 생긴다면 둘이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하와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된다는 거.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된다는 거. 이 문자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단 두 분이 하나의 정답으로 통일해 주셔야 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송 사고인 줄 알고. 여러분들 예상이 가실까요? 맞힐 수 있으신가요? 예, 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힌트를 두 분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 다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아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아니 아직 지금 아니 드릴 것 같아요. 드릴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지? 예. 좋습니다. 이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를 드리면은 지금 약간 두 분이 다를 것 같아서 다를 것 정답이 같아요. 새어나갈 것 같습니다. 예. 정답 맞히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답을 발표할 텐데요. 퀴즈 문자가요. 최민서님께서 두 분 휴가가 생기려면 둘이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이제 이 문자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 되겠죠? 네. 그렇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프랑스였습니다. 아, 근데 왜 프랑스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그 이제 곡 쓰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술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쵸. 또 파리가. 네. 네. 그리고 에펠탑도 그래도 살면서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프랑스 파리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정답 많이 맞히셨나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마 하와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제대로 낚이셨어요. 네, 하와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와, 시간이 야 너무 빨리 가요. 순삭.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 네, 순간 삭제됐죠. 네, 오늘 어떠셨나요? 말해 뭐 합니까. 입만 아프죠. 아니 저 계속 오늘 그냥 네. 완디한테 감사해서. 아 뭐 감사해요. 제가 감사드리죠. 이렇게 아. 앨범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앨범도 내주시고 기호강도 하게 해주시고. 곧 우실 것 같아요. 아니 네. 저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레드벨벳 웬디가 우리 앨범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정신이. 전 두 분의 라이브를 제가 들을 수 있다니까 제가 호강하고 하는 거죠. 저도 진짜 호강하고 있죠. 저도. 네, 아니 끝이 없을 겁니다. 실은 아까 그 웬디 씨가 이제 부른 광고 네. 음악. 네, 와이킹 네. 슈가. 방금 뭐 감탄의 연속이었죠. 아주 그 블루스 스케일과 펜타토닉 스케일이 아주 잘 어우러진 레드벨벳이었어요. 음악 저 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 건데요. 오늘 특별히 어머 두 분께서 남의 사랑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멜로망스의 함께란 이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웬디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여자는 21살의 대학교에서 4살 많은 남자 선배와 연애를 하게 됐어. 그런데 남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대학생과 직장인의 연애가 됐는데 서로의 상황이 달라지자 어려움이 많아졌대. 아, 오늘도 야근이야?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주? 다음 주는 나 시험. 남자와 여자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헤어졌어. 여자는 상황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미련이 많이 남더래. 차라리 남자가 못된 짓을 하고 헤어진 거면 빨리 잊을 수라도 있었을까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취업도 하면서 점점 남자를 잊어갔대.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사람들 다 모인다고? 야 좋지 언젠데? 그렇게 오랜만에 대학교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자는 얼어붙고 말았어. 혹시나 했는데 그 자리에 남자가 있었거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마주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대. 남자 역시도 너무 놀란 눈치였어. 여자는 인사를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하나 혼란스러워 잠깐 자리를 떴는데 남자가 조용히 따라 나오더래. 그리고 여자에게 잘 지냈나며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어.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대. 보고 싶었어. 남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엘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대학교에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남자가 취업을 하게 되고 환경이 달라지자 연애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두 분. 네. 좀 연애에 많은 어려움이. 아 근데 이거 읽으면서 되게 네. 몰입하게 되니까 네. 네 민석 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의 사랑 이야기를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정말 성격차나 무슨 다툼이 있고 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이별로 가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합니다. 그게 보지 못해서 더 그리워져서 바쁘니까. 그런가? 그쵸. 바쁘니까. 그리고 바쁘면 연락도 좀 자주 못하고 하더라도 약간 소홀해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 옛날에는 말투도 좀 다정다감하고 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답장은 보내야겠다. 그리고 일은 해야겠다. 이 동시에 마음이 있으니까 약간 말투도 애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차가워졌나? 감정이 식었나? 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 여성분이 헤어지자고 하셨나요? 아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좀 합의하에 어떻게 합의하에 그런 네네네.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재생 저는 이게 좋아하면 만난다 이 마음이 크긴 하거든요. 아, 어떤 상황을 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물론 막 롱디나 서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감성들이 다르면은 그 너무 힘들겠지만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맞춰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바빠져서 연락이 조금 소홀해지고 느꼈을 때 전이랑 조금 다른데? 라고 느껴도 그 상황이 바뀐 거지 이제 마음이 변화했다고 그쵸.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는 순간 이제 파멸의 시작이니까. 맞아요. 근데 아마 다른 남자분도 막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또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21, 24은 정말 환경에 마음이 변하기 쉬운 나이잖아요. 4살 차이면 25, 21은 25, 21하네? 네. 얼마 전에 히트했던.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네. 아. 맞아요. 이분들도 여름이셨군요. 네. 아. 그래서 그 아마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시 하면은 아,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김지영님께서 아 보고 싶어서 이 한마디를 위해 저 한마디 뱉고 나서 세 분 표정이 진짜 제일 하이라이트네요 라고. 근데 아쉬워 죽겠어요. 왜요 왜요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딱 이 정도로 하고 싶었는데 이게 긴장하게 되죠. 그렇죠. 연습이 필요하겠다. 연습이. 네. 아,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혜리님께서 제 귀가 녹아내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크크가 이렇게 많지? 너무 달달해하고 크크크가 왜 이렇게 많죠? 네. 뒷사연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남자도 저처럼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저희는 다시 연애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번 헤어진 커플은 또 헤어진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잘 연애하고 있고요.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나타나줘서 정말 고마워. 이야, 고마워. 진짜, 맞췄다. 네, 만날 사람은 네. 다시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이 이때 상황에 잠깐 착각을 하신 거죠. 이제 제 생각에는 다시 만났을 때 몽글몽글해지면서 그때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별 후에 또 4년 만에 다시 연애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 너무 좋은 결과였네요. 예, 축하드리고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완소분들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수 홈페이지 남의 사랑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기본 선물에 추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 선물을 뽑아드리는 선물 골라 골라 시간이 있는데요. 너무 귀엽다. 두 분은 합주가 있어서 이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주 뒤에 기대면 콘서트로 만나기로 하고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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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